문유산 500m를 제외한 곳으로 입구에는 돌정지라는 표말이 보인다.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자연농 농장을 설명해 주시러 복숭아밭부터 보여주신다. 복숭아 나무 사이에는 한봉과 양봉을 하신다 한다. 복숭아는 시로파종에 대한 과수 중에 하나라고 하신다. 이곳 토양은 강산성으로 15년 된 감남과 이 정도 컸다 하시며 단감을 접붙였다 하신다. 그리고 다랭이 눈을 보여주신다. 150년 된 다랭이 눈이란다. 이 다랭이 눈에서 벼농사를 짓는다. 고냉지 차가운 수온에 견디는 벼정제를 찾아 심으셨다 한다. 그곳에 다시 볕집을 깔아 햇볕에 말려서 분해가 잘 되게 하신다고 한다. 볕집이 날리지 않도록 돌로도 눌러 놓으셨다 한다. 다랭이 눈을 다시 다니시며 그동안 심어보셨던 벼 종류 중 가장 좋은 종류의 벼를 찾으셨다 한다. 이곳은 정말 높은 곳이다. 토종 마늘이 자라고 있다. 추운 겨울을 잘 견디는 토종 마늘이다. 그리고 옆에 작은 크기의 것도 시로파종한 토종마늘이다. 이것은 토종대파다. 토종대파는 이렇게 농지에서 겨울을 지낸다. 그리고 이것은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발전을 해보자 보냈다. 흙을 집어 보이셨다. 강산성이라 한다. 그래서 강산성이 자라는 작물만 주로 심었다 한다. 벼를 보여주신다. 손으로 심고 손으로 주수하신다. 사모님과 장모님과 한 선생님 세 분이서 하신다 한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돌연변이 벼도 나온다 한다. 그리고 여기 차가운 물에 자라는 벼는 갈대처럼 두껍고 강하다 한다. 밑둥이 5개에서 10개 정도 포기해서 일반 벼 20, 30포기의 벼 소출과 같다 하신다. 아주 깨끗한 산 속에 사는 산개구리 아리다. 나도 정복한다. 이곳은 토종 딱장이다. 지인들이 키워보라고 가져다 주신 닭들입니다. 모골개와 토종 딱, 파란 달걀나무. 오늘은 오골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왔다 한다. 그리고 보여주신다. 한원식 선생님의 자연농은 외부로부터의 무투입니다. 그리고 거래, 즉 매매를 하지 않으신다. 자급자족과 나눔을 하신다. 그리고 고생하신 분들께 나눠 주신다. 욕심부리지 않는 역사, 자연농을 하신다. 여기는 수온이 낮고 논 20cm 깊이 아래에는 돌멩이가 뭉쳐진 그런 곳이다. 눈이 채 녹지 않는 이런 곳에서 자연을 하신다. 복숭아, 사과, 배, 그리고 벼, 고추, 들깨 등 자연을 하신다. 그러면서 자연농으로 지으신 농산물을 지으신 점심을 대접해 주신다. 현미와 콩, 보리, 통밀, 밤, 잡곡 이런 것으로 100% 익히지 않고 설익도록 압력솥으로 사모님이 손수 지어주신 밥이다. 매운 조선무 깍두기 김치, 고추 장아찌, 토종 마늘 장아찌, 고들빼기 김치, 멸치 볶음, 늙은 호박찜, 배추김치, 고사리 나물, 표고와 땅콩 장아찌, 토란 된장국, 모두 토종이다. 또 두부로 소금과 간을 하여 만든 두부장도 맛보았다. 그리고 방을 밝히는 것은 지인이 설치해준 태양광 발전으로 휴대폰과 LED 등이 방을 밝힌다. 그리고 세상과도 소통을 한다 한다. 참 좋은 시간을 내어주신 한식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을 보았다. 머릿속에 나눔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난다. 그동안 토종 마늘이라. 이것은 토종 대파다. 토종 대파는 이렇게 노지에서 겨울을 지낸다. 그리고 이것은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발전을 해보자 보냈다. 흙을 집어 보이셨다. 강산성이라 한다. 그래서 강산성이 자라는 작물만 주로 심었다 한다. 별을 보여주신다. 손으로 심고 손으로 주수하신다. 사모님과 장모님과 한 선생님 세 분이서 하신다 한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도래문 문유산 500m에 자리한 것으로 입구에는 돌정지라는 표마이 보인다.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자연농 농장을 설명해 주시러 복숭아 밭부터 보여주신다. 복숭아 나무 사이에는 한봉과 양봉을 하신다 한다. 복숭아는 시로파종에 되는 과수 중에 하나라고 하신다. 이곳의 토양은 강산성으로 15년 된 감남과 이 정도 컸다 하시며 단감을 접붙였다 하신다. 그리고 다랭이 눈을 보여주신다. 150년 된 다랭이 눈이란다. 이 다랭이 눈에서 벼농사를 매니 벼도 나온다 한다. 그리고 여기 차가운 물에 자라는 벼는 갈대처럼 두껍고 강하다 한다. 밑둥이 5개에서 10개 정도 포기해서 일반 벼 20, 30포기의 벼 소출과 같다 하신다. 아주 깨끗한 산 속에 사는 산개구리 아리다. 나도 처음 보았다. 이곳은 토종 딱장이다. 지인들이 키워보라고 가져다 주신 닭들입니다. 오골개와 토종 딱, 파란 달걀 닭, 달걀 나옵니다. 오늘은 오골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왔다. 이거 보여주신 짓는다. 고냉지 차가운 수온에 견디는 벼종자를 찾아 심으셨다 한다. 그곳에 다시 볕집을 깔아 햇볕에 말려서 분해가 잘 되게 하신다고 한다. 볕집이 날리지 않도록 돌로도 눌러 놓으셨다 한다. 다랭이 눈을 다시 다니시며 그동안 심어보셨던 벼 종류 중 가장 좋은 종류의 벼를 찾으셨다 한다. 이곳은 정말 높은 곳이다. 토종 마늘이 자라고 있다. 추운 겨울을 잘 견디는 토종 마늘이다. 그리고 옆에 작은 크기의 것도 시로파종이다. 한원식 선생님의 자연농은 외부로부터의 무투입니다. 그리고 거래, 즉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다. 자급자족과 나눔을 하신다. 그리고 고생하신 분들께 나누어 주신다. 욕심부리지 않는 역사, 자연을 하신다. 여기는 수온이 낮고 논 20cm 깊이 아래에는 돌멩이가 뭉쳐진 그런 곳이다. 눈이 채 녹지 않는 이런 곳을 자연을 하신다. 복숭아, 사과, 배, 그리고 벼, 고추, 들깨 등 설립도록 압력솥으로 사모님이 손수 지어주신 밥이다. 매운 조선무 깍두기 김치, 고추 장아찌, 토종 마늘 장아찌, 고들빼기 김치, 멸치 볶음, 늙은 호박찜, 배추 김치, 고사리 나물, 표고와 땅콩 장아찌, 토란 된장국, 모두 토종이다. 또 두부로 소금과 간을하여 만든 두부장도 맛보았다. 그리고 방을 밝히는 것은 지인이 설치해준 태양광 발전으로 휴대폰과 LED등이 방을 밝힌다. 그리고 세상과도 소통을 한다 한다. 참 좋은 시간을 내어주신 한우식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을 보았다. 머릿속에 나눔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 동안 토종 마늘이다. 이것은 토종 대파다.
소종 대파는 이렇게 농지에서 겨울을 지낸다. 그리고 이곳은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발전을 해보자 보냈다. 흙을 집어 보이셨다. 강산성이라 한다. 그래서 강산성이 자라는 작물만 주로 심었다 한다. 별을 보여주신다. 손으로 심고 손으로 주수하신다. 사모님과 장모님과 한선생님 세 분이서 하신다 한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돌에 문유산 500m에 자리한 것으로 입구에는 돌정지라는 표말이 보인다.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자연농 농장을 설명해 주시러 복숭아밭부터 보여주신다. 복숭아 나무 사이에는 한봉과 양봉을 하신다 한다. 복숭아는 시로파종에 되는 과수 중에 하나라고 하신다. 이곳 토양은 강산성으로 15년 된 감남과 이 정도 컸다 하시며 단감을 접붙였다 하신다. 그리고 다랭이 눈을 보여주신다. 150년 된 다랭이 눈이란다. 이 다랭이 눈에서 벼농사를 지으니 벼도 나온다 한다. 그리고 여기 차가운 물에 자라는 벼는 갈대처럼 두껍고 강하다 한다. 밑둥이 5개에서 10개 정도 크기에서 문유산 500m에 자리한 것으로 입구에는 돌정지라는 표말이 보인다.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신다. 자연농 농장을 설명해 주시러 복숭아밭부터 보여주신다. 복숭아 나무 사이에는 한봉과 양봉을 하신다 한다. 복숭아는 시로파종에 되는 과수 중에 하나라고 하신다. 이곳의 토양은 강산성으로 15년 된 감남과 이 정도 컸다 하시며 단감을 접붙였다 하신다. 그리고 다랭이 눈을 보여주신다. 150년 된 다랭이 눈이란다. 이 다랭이 눈에서 벼농사를 짓는다. 고냉지 차가운 수온에 견디는 벼정제를 찾아 심으셨다 한다. 그곳에 다시 볕집을 깔아 햇볕에 말려서 분해가 잘 되게 하신다고 한다. 볕집이 날리지 않도록 돌로도 눌러 놓으셨다 한다. 다랭이 눈을 다시 다니시며 그동안 심어보셨던 벼 종류 중 가장 좋은 종류의 벼를 찾으셨다 한다. 이곳은 정말 높은 곳이다. 토종 마늘이 자라고 있다. 지인들이 키워보라고 가져다 주신 닭들입니다. 오골개와 토종닭, 파란 달걀닭, 달걀나무닭. 오늘은 오골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왔다 한다. 그리고 보여주신다. 한원식 선생님의 자연농은 외부로부터의 무투이다. 그리고 거래, 즉 매매를 하지 않으신다. 자급자족과 나눔을 하신다. 그리고 고생하신 분들께 나누어 주신다. 욕심부리지 않는 역사, 자연농을 하신다. 여기는 수온이 낮고 논 20cm 깊이 아래는 돌멩이가 뭉쳐진 그런 곳이다. 눈이 채 녹지 않는 이런 곳에서 자연농을 하신다. 복숭아, 사과, 배, 그리고 벼, 고추, 들깨 등 자연농을 하신다. 그러면서 자연농으로 지으신 농산물을 지으신 점심을 대접해 주신다. 현미와 콩, 보리, 통밀, 밤, 잡곡 이런 것으로 100% 익히지 않고 추운 겨울을 잘 견디는 토종마늘이다. 그리고 옆에 작은 크기의 것도 시로파종한 토종마늘이다. 이것은 토종 대파다. 토종 대파는 이렇게 농지에서 겨울을 지낸다. 그리고 이곳은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발전을 해보자 보냈다. 흙을 집어 보이셨다. 강산성이라 한다. 그래서 강산성이 자라는 작물만 주로 심었다 한다. 별을 보여주신다.
손으로 심고 손으로 주수하신다. 사모님과 장모님과 한 선생님 세 분이서 하신다 한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돌연변이 벼도 나온다 한다. 그리고 여기 차가운 물에 자라는 벼는 갈대처럼 두껍고 강하다 한다. 밑둥이 5개에서 10개 정도 포기해서 일반 벼 20, 30포기의 벼 소출과 같다 하신다. 아주 깨끗한 산 속에 사는 산개구리 아리다. 나도 정복한다. 이곳은 토종 딱장이다.